우리 사돈께서 이렇게 또 싱싱한 문어를 다섯 마리나 보내주셨어요. 그리고 전복도 보내주셔가지고 또 같이 전복장 한 번 더 하고 또 먹을 겸해서 지금 데치고 있어요. 문어는 먼저 식초랑 저기 밀가루랑 넣고 아주 깨끗이 빠득빠득 문질러서 씻었어요. 그리고 끓인 물 먼저 끓여서 채반에 받치고 지금 찌를 거예요. 기 모르는 채반에다가 찔게요. 처음에는 문어 색깔이 이렇게 생겼죠. 조금 있으면 마술이 벌어진답니다. 전복은 이 정도면 한 번만 끓여주면 돼요. 너무 오래 끓이면 안 돼요. 생회로도 먹잖아요. 살아있는 것이라 그냥 살짝 한 번만 끓여줄 거예요. 2, 3분만 쪄도 이렇게 색깔이 예쁘게 변해요. 꽃처럼 변했죠. 한 3분 정도만 찌면 돼요. 너무 오래 찌면 질기대요. 쪄진 것과 안 쪄진 것 색깔이 이렇게 차이 나요. 지금 다만 매실을 솔솔솔솔 끓여놓고요. 살짝 데친 전복에는 일전에 전복 간장 끓여놓은 거 볶기만 하면 되겠죠. 식혀서 이렇게 또 밥도둑이 되네요. 밥도둑. 일전에 담았던 전복장은 이렇게 간이 잘 배었어요. 짜지도 않고 아주 맛있게 잘 됐어요.